자, 오늘은 밥샵 대 헝가리 쿵쿨리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밥샵 196에 170kg, 쌀 두 가마니 무게인데 피지컬을 바탕으로 난타전을 즐기는 미국의 파이터고요. 까꿍 포즈하는데 나름 웃는 게 귀여운 파이터입니다. 쿵쿨리 선수 178에 70kg, 헝가리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이고요. 388전이나 치룬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밥샵 등장하는데 쌀 푸대 같은 데 나오는데요. 체격이 좋죠? 네, 밥샵. 밥을 삽으로 먹을 것 같은 그런 피지컬이고요. 피지컬이 지금 넘사벽인데 저 몸으로 하루만 좀 살아보고 싶네요. 네. 얼굴은 빼야겠죠? 네, 얼굴은 내 얼굴로. 양 선수 만났는데 100kg 차이가 납니다. 몸무게만 보면은 거의 2대1로 싸우는 상황이에요. 무에타이 선수들이 종종 체급 상관없이 경기 치르는데 정말 대단하고요. 성질급한 밥샵 심판 말 안 듣고 가려고 합니다. 경기 시작하는데 밥샵이 초반부터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역시 펀치로 밀고 들어가 보는데 상대 클린치하고 압박을 합니다. 밥샵. 자, 상대 잡고 후드부 꿀밤 주고 있고요. 굿 니킹 날리는 쿵쿨리 좋습니다. 예, 굿 니킹 날려주고 네클린치하고 니킹 날립니다. 뒷걸음을 치다가 하이킹 들어갑니다. 다운되는 밥샵. 자, 앞니 쪽에 하이킥 들어간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고요. 카운터한 들어갑니다. 밥샵 다시 일어나 보는데 링에 뭐가 날라 들어왔는데 무심하게 발로 걷어냈고 심판 6번까지 맞췄어요. 네, 조기 직구에서 다져진 발재간으로 경기 다시 하는데 클린치 하고 니키 거구를 넘겼어요. 쿵쿨리 황마 한번 날려주고 밥샵 다시 일어났는데 아까 충격 여파가 있어요. 네. 일어나서 폭주하는데 네, 핵꿀밤 날리고요. 저 꿀밤 맞으면 땅으로 들어갈 것 같은 꿀밤이고 상대 밀면서 펀치 링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프로레슬링이야 프로레슬링. 심판도 날라왔고요. WWE 진출 노리나요? 누가 마취총으로 쏴야 될 것 같은데. 자, 경기 재개하는데요. 달려듭니다, 쿵쿨리. 자, 클린치하고, 니키. 날리는데, 링에 또 뭐가 날라와서 걷어냈어요, 심판이. 네. 난장판입니다. 네. 잘 걷어냈고요. 니키 맞고, 바로, 자, 엘보 들어갑니다. 자, 다운되는 밥샵. 지금 관자놀이에 제대로 꽂혔어요. 엘보. 결국 경기 끝냅니다. 쿵쿨리 체급차를 넘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밥샵 동치각을 못하는데요. 동치 그렇게 쓸 거면 나를 좀 주면 좋을 텐데. 다운정 보시면, 자, 니킥 날리죠? 왼팔로 받고, 왼팔로 바로 엘보. 좋은 공격이고요. 자, 니킥 맞고, 바로 엘보. 달려서 다운됐습니다. 쿵쿨리가 체급차를 극복하고 엘보 공격으로 밥샵을 제압하고 승리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